the game again. 다 풀진 않으시고 여기에 좀 쉬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고요. 자, 466번인데 자, 466번에 지금 절대값이 다 빠져있어. 처음부터 절대값 이어야 돼요. 이게 왜 빠졌나 몰라.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 나갔고 절대값 y가 1보다 작거 나갔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것을 만족하는 영역에 속하는 점이 p가 있어. 그럼 p는 지금 뭐냐면요, a, b라는 x와 y 좌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이 영역 안에 있는 거야. 영역 안에. 그치? 이거 되게 어려워. 잘 들어. 잘 들어.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번에 또 영역이 어디냐면 절대값 x-3이 1보다 작거 나갔고 그 다음에 절대값 y가 1보다 작거 나갔다. 요 영역 안에 있는 게 뭐냐면은 q야. q. 그치? 자, 속하고 q가 있어. c, d. 근데 이 둘의 관계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AC 플러스 BB 이퀄 1이다라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얘다. 이게 바로 문제 푸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이거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표현 나오면 아, 이거는 바로 뭐다? 기울기 관계구나 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자, 볼게. 일단은 이 영역 안에 있는 점이 이거랬니? 그 영역이 뭔지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자. 그림을 이렇게 싹 해서 그려보니까 얘를 풀어주면 뭐가 되겠어요? 얘는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놨고 1보다 작거나 같지? 얘는 지금 뭐냐면 y가 마이너스 1보다 커놨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자, 1, 마이너스 1, 그치? 요 사이이면서 and y가 또 1, 마이너스 1, 요 사이라는 거야.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라는 거야? 바로 p가 있다라는 거야. p는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잘 보세요. 암산하자. x-3이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고 1보다 작거나 같죠? x-3이. 그러니까 결국 얘는 x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4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자, 얘는 뭐 그냥 y가 1,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1, 2, 3,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고 y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1, 1 사이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영역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바로 뭐가 들어가는 영역? q라는 점이 들어가는 영역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영역 표시까지 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아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얘 이쪽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AC는 마이너스 BD 이렇게 되어있지? 다시 이쪽으로 넘길까? 그럼 결국 BD 분의 AC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넘겨도 상관없겠죠? 그럼 AC 분의 BD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어? 잠깐만.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들을 해석을 해보니 얘는 뭐냐면요, 해석을 한번 해볼게. 0,0과 A,B를 가지고 만든 뭐야? 기울기야. 이해하세요? A-0분의 B-0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A하고 B는 지금 P라는 점이죠? 결국 P라는 점은 어디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요 원점을 지난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아, 얘도 0,0하고 C,D죠. Q점이죠. 요거 두 점 가지고 만든 기울기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Q라는 점은 또 어디에 있어? 얘도 지금 원점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인데 요 영역 안에 있는. 근데 그 둘의 관계가 뭐다? 수직 관계다라는 거죠.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갔어요? 자, 그럼 보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Q부터 한번 우리가 잡아볼게. Q는 요 위에 있는 점이고 원점을 지나는데 그 직선이 가장 기울기가 높을 때가 요 상태가 되겠죠. 요렇게 됐을 때. 요 맨 끝에 갔을 때, 그치? 그러면서 이렇게 쭉 오면서 어디까지 올 수 있어? 얘가 쭉 이렇게 오면은 여기까지 오겠네.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요 상태까지 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상태일 때에 원점을 지나고 P점까지가 되는 그 직선은 수직관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해서 수직관계, 그치? 맞아? 자, 그 다음에 또 요거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랑 수직관계니까 요렇게 될 때 이 수직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갔니? 그럼 이거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자, Q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지. 지금 요 직선하고, 요 직선하고, 이것만 봐봐. 그럼 얘가 이렇게 오는 동안, 이 직선 어떻게 따라가겠어? 지금 여기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이해갔어요? 얘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요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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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아, 점 P가 소통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점 P는 어디로 왔다 갔다 해?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기. 그럼 여기 넓이 구하라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자. 얘는 지금 원점에서부터 2, 아, 얘 지금 2분의 1이죠? 기울기가. 그럼 P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수직관계가 되려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럼 여기 Y가 1일 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아, 요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여기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여기 2분의 1 되겠죠? 그럼 이제 끝났어, 끝났어. 자, 요 삼각형 넓이 하나 구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가 1이고 높이 1이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인데 그 삼각형이 위에 있고 밑에 있고 두 개 다분 얼마?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 안 가시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네. 그림 좀 깔끔하게 그려주시면. 그림 깔끔하게 그려줄까? 알았으시죠? 지워버릴 거야. 깔끔하게. 자. 또 한 가지 좀 하지. 이렇게 됐어. 2, 3, 4. 이렇게 됐죠? 아이, 여기서 들 것 같던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있고, 원점 1, 2, 3, 4. 그치? 요 영역이야. 얘도 이 영역이고. 자, 그때 원점 지나고 여기 지나는 직선. 요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하고 여기 지나는 직선. 이렇게 있어. 그 때에 얘가 수직일 경우는 이렇게 가고, 얘가 수직일 때에는 어떻게 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 영역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저 보라색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보라색이요? 이 직선의 수직인 거야, 원점 지나고. 이 직선의 원점 지나고 수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색이 움직일 때마다 보라색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한쪽이 절대값이 씌워져요. 아, 문제가 잘못 나왔어요. 씌워져 있어야 돼. 이해 안 가신 분? 이해하세요? 선생님, 네. 추워요. 추워요? 네, 알겠습니다. 됐어? 계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빨리빨리 계산하는 게 필요한 단원이 부등식 영역, 그 다음 적분 파트. 그리고 계산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적분 같은 경우. 자, 469번. 답이 뭐예요? 답이 1. 자, 469번인데요. 이거 되게 재미난 문제죠? 자, 지금 XY 좌표 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요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A라는 점이 있는데, 4라는 점에 A라는 점이 있다. Y축이 4라는 점에. 자, 그 다음에 2라는 점에 지금 뭐가 있다? 지금 C라는 점이 있고,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교점이 지금 뭐가 되겠어? 얘가 지금 B인데, B점이 뭐냐면 2,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내부에 어떤 P가 있는데, P에서 A까지, P에서 O까지, P에서 D까지, P에서 C까지 선을 그으면 선분의 길이가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그 선분의 길이 중에 어떤 걸 만족시켜줘야 되냐면, 다음이야. 자, 요거 네모 박스 주고 체크 잘 해놓으세요. 자, 어떤 조건이냐면, P라는 데에서 A까지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의 길이의 제곱. B가 어딨어? 아, 얘가 지금 O이면서 B네요. 자, 얘가 지금 뭐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마이너스 16을 넘기니까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뭐냐? 지금 PC의 길이의 전체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PD 제곱의 길이. 그치? 얘가 지금 뭐보다? 얘도 16보다 작거 나왔다. 이걸 왜 체크를 해놓으시라고 했냐면, 잘 봐. 얘가 지금 뭐야? 여기서부터 4지? 길이가 4야, 길이가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길이가 2야. 어? 그럼 만약에 이걸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여기 있었다라면 여기 이렇게 접하는 이런 반원이 생기겠죠? 맞지? 자, 그럼 보자. 여기에 두 점을 그으시고 여기든 여기든 어디든 간에 삼각형을 때려주시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되겠네. 그럼 말 예를 들어서 여기를 P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은 뭐야? 요거 길이 제곱이죠. 그치? 요게 뭔데? 16이잖아. 근데 16이 그거의 합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은 P가 더 안으로 가서 뭐다? 둔각삼각형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 갔어? 이해 갔어요 이거? 어. 자, 그러면 만약에 위에 거 하나만 나왔으면 반원 넓이 구하면 되겠다. 근데 밑에 것도 나왔다라는 거야. 그 P가 또 뭘 만족시켜줘야 되냐? 자, C하고 D까지도 만족시켜줘야 돼. 그럼 이쪽으로 반을 이렇게, 반을 이렇게 하나 그리겠죠? 그럼 여기 안에 있기를 해야 된다. 공통 영역이 어때요? 그럼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P가 있어야 돼, 도시에. 그럼 이 영역의 넓이를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 자, 그럼 구하는 건 뭐 간단하죠, 이제, 이거는. 자, 여기 접점 끊으세요. 끊었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이 돼? 정삼각형이 되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반지름 2, 반지름 2, 원의 중심에서. 또 그치? 그럼 이 노란색 원에서 중심에서 반지름 2, 2, 2. 전부 다 2짜리 삼각형이 되더라.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있죠. 손톱만 한 거. 자, 요 길이는,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겠어? 그럼 각도가 60짜리 부채꼴에서 그 정삼각형 빼면 지금 노란색만 한 넓이가 하나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를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 이렇게 생긴 삼각형 위에 거 아래 거 두 개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놈 있지? 요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요쪽에도 있겠네. 세 개, 네 개. 아, 요거 네 개 한 거 더해주면 답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2짜리 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의 제곱 곱하기 그게 두 개 더하기. 자, 요건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는 지금 부채꼴에 삼각형 뺀 거지? 그럼 부채꼴은 어떻게 구하겠어? 2분의 1 R제곱 세타잖아? 그럼 2분의 1 했고요. R이 지금 2인데, 요게 되겠죠? 그럼 세타 값은 어떻게 돼요? 60도니까 3분의 파이죠? 자, 그럼 3분의 파이 들어가신다. 자, 거기 했죠? 거기서 삼각형 넓이 얼마라고?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변 길이 제곱이니까 4. 이게 몇 개? 전체 4개.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자, 보세요, 잠깐. 요거 지금 삼각형 넓,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이거 뒤에 삼각함수에서 배우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공식. 2분의 1 R제곱 세타. 요거. 다 아세요? 모르면은 이거 어떻게, 그래. 그럼 얘는 어떻게 가냐? 이렇게 이 공식을 모르면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원의 넓이를 구해. 그게 파이 R제곱이잖아. 그럼 얘 원이 얼마야? 4파이, 4파이. 거기에서 60도만큼이니까, 이거의 몇 분의 1? 6분의 1 해주면 돼. 그런 식으로 구해줘도 상관없어. 알겠죠? 60도짜리니까. 자, 그럼 요거 약분했죠? 얼마야? 2루트 3. 자, 더하기. 자, 요거 약분하니까 2 남죠?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4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 결국 얼마입니까? 아, 3분의 8파이죠? 3분의 8파이 하고, 마이너스 4루트 3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2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되잖아. 아시겠어요? 자, 3분의 8파이 마이너스 2루트 3. 얘가 정답입니다. 경은 이거 알겠어요? 그럼 요게 지금 뭐라는 거야? 60도짜리 부채꼴이라는 거야. 알겠지? 질문. 470번 보기다. 470번. 자, 470번 보니까요. 자, 일단 문제에서 주 조건이 지금 3개가 지금 나와있어요. 조건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지금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결론적으로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그 1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은 절대값 y가 1보다 작다. 그럼 얘는 뭐냐면 y값이 마이너스 1보다 그 1보다 작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지금 뭐가 나왔어요? 얘가 지금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플러스 y가 얼마다? 0과 같지 않다. 그 무슨 얘기냐면 얘가 0이 될 수 없고 and 얘도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죠? 자, 이거 의미해서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이제 본 조건이죠. 문제에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x, y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다음을 만족시켜주는 게 뭐냐면 요거 곱하기 이게 0이래. 그럼 두 개 곱하기가 0이라는 것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간 게 뭐냐면 얘가 루트 x-y분의 x 플러스 y 어? 플러스 얘는 루트 x-y 루트 x 플러스 y 이렇게 됐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0이라는 거는 얘하고 얘가 지금 반대고라는 거잖아. 그러면 루트를 풀어서 따로따로 할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크고 작을 때 이제 크고 작을 때야. 그럼 봐봐, x 플러스 y는 0보다 크거나 같고 x 마이너스 y는 0보다 작을 때야. 허나 아까 세 번째 조건 보니까 x 마이너스 y든 x 플러스 y든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퀄이가 뭐다? 빠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이 가로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얘는 루트 x 플러스 y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y인데 그 다음 나온 거는 지금 이걸 합쳐가지고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이렇게 지금 써져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0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걸 합쳐주면서 마이너스 튀어나왔다는 거는 속 안에 있는 값이 전부 다 뭐야? 음수음수라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근데 둘 다 0은 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x 플러스 y가 0이고 and x 마이너스 y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1번일 때 또는 2번일 때가 되는 거죠. 왜? 둘 중에 하나 만족시켜도 0은 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시켜도 상관없고요. 그럼 얘가 뭐를 바로 보다? 또는으로 연결돼야 되겠다. 그럼 이 영역 한 다음에 이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끝났어 이제. 자, 보자. 자, XY 좌표 평면이 있고요. 첫 번째 이 노란색일 때 영역 한번 구축해보자. 일단은 경계는 Y콜 X하고 Y콜 마이너스 X가 경계야.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보다 크다지. 그러니까 요 위에.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아, 얘는 y는 x보다 크다지. 요 위에요. 결국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는 얘는 뭐냐? 얘는 y는 마이너스 x보다 작다지. 그러니까 요 밑에.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y는 x보다 크다죠. 여기예요. 그치? 자, y는 x보다 크다. 요쪽이죠. 이해 갔어요? 잠깐만. y는 x보다 크다. y는 마이너스 x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 어디에 됐어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x하고 y 값의 범위가 x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고 y는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야? 1까지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얘가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2 이렇게 되겠죠. 얘도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는 4 나누기 2니까 답은 알거다 2.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질문 있어요? 이해 안 가신 분? 471번이에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집어넣으라고, 가방. 집어넣으라고. 휴대폰 거 보고 있으면 공부 되겠니? 뭐니, 얘? 아유, 학교에서 휴대폰 안 내니, 얘? 학교에서 안 내? 올려놓고 본 거야? 진짜? 어디 학교야? 이름에 걸맞는 학교다.
하나 뒤에 줬어. 그 네이버에 수학이 하시면 연관 검색으로 서 수학이 수학이 왔어요. 뭐 신기해가지고 눌러봤어. 근데 뭐 강의하고 막 이게 나온다. 근데 다음에도 그런가? 다음에 딱 쳤어. 수학이 아침 딱 쳤다. 웃어. 수학이 아침 선생님 딱 쳤다. 근데 뭐가 쫙 올라와. 근데 위에 뭐라고 쳤는지 알아? 혹시 이걸 찾으셨나요? 수학이 아침 서연고. 자, 보겠습니다. 471번 한번 보도록 하자. 아, 이거 재밌는 문제야. 자, 원이 있는데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지금 뭐야? 4야. 원이죠, 원. 그치? 요거 외부에 있는 임의의 점 P에서 그 뭐냐면요. 원이 있는데 이렇게 원이 하나 있잖아. 내부가 아니라 외부야. 그럼 외부에 접선 그는 거야, 접선 그는 거. 근데 접선을 그었어. 그었을 때 접점이 생기겠지? 그게 A하고 B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었어. 그랬을 때 요 점, 요게 A하고 B라는 거야. 얘가 P라는 거고. 그치? 자, 그랬을 때 APB.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한번 해보자. APB. 요 각도가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요. 둔각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건 지금 둔각이 아니야. 이건 예각이지. 그러면 예각은 둔각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직각을 거치지. 그러면 외부의 점이 직각이 되려면 일단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요 상태가 있어야 되겠고 요 부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어주시면 얘가 바로 둔각이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치? 요렇게 요렇게. 그럼 결국 뭐냐면은 요 직각일 때의 교점 내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만 있을 수 있겠어? 요 선생님 이거 막대기 이거 저번에 설명했었지? 요 상태에서 비그르르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 점이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를 돈다라는 거야. 맨 마지막 경계가. 그러면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결국에 여기 도너츠 넓이 구하라는 거죠. 도너츠 넓이 구해라. 그 문제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반지름이 지금 2짜리 원이었고 얘도 2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얘는 지금 2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바깥에 둘이 이 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 얘는 8파이. 그치? 그러면 거기서 얼마를? 요 안에 둥그런 거 하얀 넓이 4파이. 이걸 빼주면 얼마야 얘가? 4파이.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알겠죠? 어렵지는 않고 아이디어만 써도 빨리 쓸 수 있잖아. 예. 네. 좋아. 그런 적극적 우리는 환영합니다. 아유, 또.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는 되게 재미난 걸 한번 볼 건데.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왜 다 재밌대요? 아,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잖아. 재밌잖아. 수학은,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항상 능동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제가 뭐 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숙제 양 빼고. 그치? 숙제랑은 내 권한이야. 좀 즐기고 그러다 보면요 좋아지게 되고 좋아지게 되면 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472, 473, 474 얘네들이 지금 뭐냐면 부등식 영역인데 가우스랑 지금 섞여서 나왔어. 요거 되게 골 때린 유형이죠. 잘 보자. 473번 한번 볼까요? 473번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잘 들어. 자,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이 얼마나? 2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얘들아. 얘는 제곱하기 전에 가우스를 한 거잖아. 제곱하기 전에 가우스를 한 거야. 가우스는 정수지. 그러면 정수제곱 더하기 정수제곱이 1이 되는 케이스는요 딱 한 개밖에 없어. 가우스 x값이 1이고 가우스 y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어? 자, 그리고 얘네가 지금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 이거 이거나 이거 이거 이거나 이거 이거나 이거 이거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지면 네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지.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요거를 만족시킬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바꾸셔야겠죠. 자, 이거 다시 바꾸자. 결국 가우스 x가 1이라는 건 x값의 범위가 1보다 커놨고 2보다 작다는 거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커놨고 0보다 작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y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줬다라면은 그냥 이거 가지고 풀면 되는데 이거 대신에 두 번 꽁꽁 숨겨가지고 얘로 표현한 거야. x값 y값의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을. 자, 그랬을 때 지금 뭘 구하라는 거냐면요, 다음을 구하래. 다음이 뭐냐면 x-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2의 전체의 제곱. 아, 이거에 지금 최대값을 지금 구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최대값이니까 얘 대신 어떤 값을 매기셔야겠죠. 그럼 우리는 보통 k라고 주잖아. 그럼 k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k는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어? 이 식에서 반지름의 이상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지. 그럼 반지름이 가장 클 때를 찾아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영역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 자, 일단은 얘가 지금 1, 2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있다. 마이너스 1, 1.12. 자, 그리고 y도 마찬가지죠. y도 지금 여기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있어. 자, 봐봐. 그러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고 요쪽이 요쪽, 요쪽 지금 x.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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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x는 여기 사이라는 거야. 그리고 and 동시에 y는 어디에? y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요 사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 영역이 어디냐? 바로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뭐야? 영역이야. 끝났습니다. 식을 보니까 얘 지금 중심좌표가 어디입니까? 1,2야. 그 여기에 중심좌표가 있는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좌표에서 요 x, y는 영역 안에 있는 점이죠. 그 놈을 잡았을 때에 반지름이 가장 길게 나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가장 긴 거리잖아, 여기가. 맞죠? 요때 생기는 이 원일 때 바로 가장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그럼 이 좌표가 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대입하면 끝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9 이퀄 k. 그래서 결국에는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13.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지금 그거 받을 시간 있어 지금? 아시겠어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럼 472, 474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숙제다 이거 지금 안 풀고 넘어가는 것들 다. 다음 475번 보자. 너무 빠른가? 너 언제 왔어?
그럼 얘는 제곱하면서 루트까지니까 뭐가 돼? x 1-x제곱 되겠지? 그럼 -x제곱 되면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원을 떠올리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볼게. 자, 일단 경계부터 한번 살펴보자. 경계. 자, 경계를 구축하고 이 부등식에 맞게끔 영역 표시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경계를 보니까 요거 이퀄 요거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y-1은 마이너스 루트 1-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 제곱하면 y-1의 전체의 제곱은 1-x제곱 이렇게 되겠고 결국 x제곱 플러스 y-1의 전체 제곱 이퀄 얼마다? 1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0,1이고 중심좌표가 근데 반지름이 1인 요런 원이 생겼다라는 거야. 그치? 맞지? 자, 그런데 보자. 얘는 지금 뭐냐면요. 원이었으면 폐곡선이고 폐곡선이 작다 크다면은 내부냐 외부냐였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루트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중에 절반만큼을 원래 의미했던 거야. 이해가셨어요? 자, 그럼 원에서 하나를 넘긴 다음에 루트를 씌우고 나가지고 마이너스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 밑에 부분을 해당하는 거야. 밑에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고 플러스 1이잖아. 얘는 절대로 1보다 큰 수가 나올 수가 없어, y값이. 이해가셨어요? 1보다 작다는 거야. 1에서 마이너스니까. 그 밑에 부분만 의미하더라. 그럼 얘는 폐곡선이 아니라 뭐야? 개곡선. 뚫려있는 곡선이지. 거기에서 y가 작거나 같다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니까 요 영역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려줘야 돼. 아시겠어요? 이해 갔네? 자, 부등식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왜 이걸 공부를 하냐면 나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화면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어떤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에 내가 아주 단순한 구조에 이런 모양을 그렸어.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CG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CG를 하는데 이쪽에다 내가 빨간색, 아 파란색, 이쪽에다가 파란색을 입혀가지고 마치 태극기 문양 같은 거를 내가 CG로 내가 송출을 하고 싶어. 그럼 이건 컴퓨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컴퓨터 안에 어떤 로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경계를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이 영역과 이 영역에 색깔을 치워넣어라라는 것은 바로 부등식의 영역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틱하면 여기 그냥 파란색, 틱하면 여기 빨간색 다 들어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예. 네. 당연하죠. 위쪽이죠. 플러스 루트였으면 어떻게 돼? 절대로 1보다 작은 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거 한번 정리해볼까? 만약에 y 이퀄 루트 1-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대. 그럼 이거 쫙 풀고 나서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어차피 제곱하면서 마이너스 플러스는 없어지니까.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요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어디라는 거야? 바로 1보다 절대로 작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그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을 영역 표시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칠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어요? 자, 다음은 476번 한번 보자. 자, 이것도 별표시시고요. 자, 지금 부등식 영역은 넓이 구하라는 문제가 많다. 넓이 구하라는 문제가 많지. 어떤 도형이 있어? 평행이동을 한다고 넓이가 바뀌니? 바뀌지 않지. 그치? 자, 보세요. 그런 아이디어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할 걸 지어야 돼. 선생님, 부등식 영역은 지금 많은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니까 문제를 빨리 풀어주는 게 힘이어야겠다. 자, 절대값 2x-6,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3y-6. 얘가 지금 1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이거 기억나시나? 자, 절대값 x 나누기 a 플러스 절대값 y 나누기 b. 얘가 지금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거 같다라고 해도 경계만 한번 살펴보자.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어? 여기가 a,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b, 여기가 마이너스 b.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볼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얘도 그런 식으로 해줘야겠네. 10이니까 1로 맞춰주셔야겠죠. 양변 12로 나눠. 그럼 얘 어떻게 돼? 12. 여기 12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뭐가 돼?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 2 다 따주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절대값 6분의 절대값 x-3. 자, 얘는 3으로 다 따주시니까 어떻게 돼?
4분의 절대값 y-2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지금 뭐야? 내부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이걸 가지고 막 그래프에다가 이거 막 평행이동한 거 그리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얘는 지금 뭐가 평행이동된 거야? 자,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됐어. 뭐가? 6분의 절대값 x 플러스 4분의 절대값 y. 이게. 맞니?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넓이를 구해주는 게 제일 빠르잖아. 그럼 그림 빨리 그려보자. 그림 그리니까 얘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6, 그 다음 플러스 6,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고, 요렇게 마름모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넓이 구하라는 거야. 마름모 넓이는 어떻게 돼? 요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6에서 6까지니까 12, 높이 4. 그러니까 얼마야? 답은 48. 얘가 정답이네. 알겠습니까? 에어컨 언제까지 틀 거냐고요? 그럼 얘기하세요. 온도를 올려. 온도 올리면 얘기해라. 얘 맞은거세요. 나한테 근데 나가서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 그럼 에어컨이 바로 나와지 간다 그러고 나와. 뭐 싸도 없지. 뭐 말인지 알아. 장난친 거야. 에어컨 좀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그거 해요. 그 뭐지? 학교에서 있는 거. 뭐? 그 바람. 위로 위로. 뭐 어떻게 한대? 저기 천장에 버튼 아 차가 하는 크기? 아 그럼. 거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때기 뭐라는 산때기 해가지고 바로 위로 나가 이렇게 가게? 그 설치비 얼마 안 돼? 그래? 대판 알았어 477번 볼게 자 이것도 별표 쳐라 자, 이거 풀이하는 방법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자, 빨리 풀어야지. 지금 부분축, 여기는 빨리 푸는 게 핵심 목표다. 자, 보자. y 마이너스 루트 3 절대값 x가 있는데, 얘가 0보다 크고 나왔대요. 그럼 얘는 y는 어떻게 돼? 루트 3 절대값 x.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럼 봐봐. 이거 빨리 푸는 거야, 빨리 푸는 거. 이거 언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자, 보세요. x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을 의미하지. 오른쪽으로 의미한다. x가 양수일 때는 y 꼴 루트 3 x야. 그치? 자, x가 음수일 때는 y 꼴 마이너스 루트 3 x야. 그 다음 걸 그릴 필요가 없는 거지. 음수일 때만, 양수일 때만이니까. 그치? 근데 y가 그거보다 크다니까 지금 어디야? 위쪽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식을 영역화 시킨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다. 아, 1 그리시고 그 내부를 의미하는 거죠. 그 내부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공통 영역이 어디야? 바로 여기가 지금 공통 영역이 됐다라는 겁니다. 요 안에가. 그치? 자, 그런데 이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것 중에, 원 중에, 뭐 이런 것도 그 여 안에 있는 원이 되겠죠? 그것 중에 가장 큰 원, 그 원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보세요. 일단은 가장 최대가 되려면은 원이 여기하고 여기 접해야 돼.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도 접하면 돼. 그럼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렇죠? 당연히 여기는 지금 뭐야? 휘도 자체가 더 이렇게 커져 있으니까 얘를 다 수용하겠지. 접한 상태로. 자, 그러면 보자. 이 원의 반지름을 아는 게 핵심이겠네. 반지름을 알아야 뭘 알 수 있어. 넓이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얘가 지금 뭐야? 루트 3이라는 건 얘가 60도라는 거야. 얘도 얼마다? 60도라는 겁니다. 그럼 요것도 얼마가 된다? 얘도 60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접점에 접선 그었어? 그럼 얘가 지금 봐봐. 여기가 60도가 되겠죠? 요거 60도 반쪽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30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지? 그럼 내가 이거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얼마? ER 이렇게 되겠네? 아까 여기 접한다며. 여기 뭐야? R이야. 결국 3R이야, 3R. 얘가. 얼만데 반지름이? 3이었는데. 결국 3R이 바로 3이라는 거고 R값이 1이라는 거고 답은 파이가 정답이 되죠. 아시겠죠? 이해 갔어? 어? 노래 한번 그릴 때 다시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잘 봐.
이 원이 천체가 되려면 일단 요 접선, 이 두 개의 직선이 접선이 돼야 되고, 동시에 요 바깥쪽 요 호 있죠. 여기도 접하게 될 때가 넓이가 최대겠죠. 그리고 접할 때 이렇게 싹 났다고 봐. 원의 중심에서 여기 접점 내렸어? 그게 반지름 알이지. 근데 얘가 지금 각도가,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30도, 60도가 되니까 2대 1대 우추산 비율이야. 그럼 얘가 R이니까 여기가 2R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이죠. 그럼 원점에서 여기까지 3R인데, 그 3R이 3이라는 거야. 반지름 길이니까, 큰원에. 그래서 R값이 1이죠? 그러니까 노란색 원의 넓이는 파이가 된다. 파이 R제곱이니까. 아시겠어요? 됐어요? 60도 문제에서 루트 3이니까.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잖아. 기울기 탄젠트. 그치? 멍 때리고 또. 멍 때리고 있었어? 아니, 듣고 있지? 영서가 보면 기분이 좋아져. 영서는 참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478번은 그냥 일반적인 유형이고요. 479번은 특이 유형입니다. 선형계획법 특이 유형이고요. 자, 갑자기 유형이 튀어나오면 좀 멘붕되죠. 그래서 실어 안 써요, 문제를. 잘 봐. 자, 사과는 한 개에 1,000원이고, 배는 한 개에 1,500원이래. 자, 그렇게 파는 가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배를 사과의 개수 이상으로 밑줄. 이게 지금 갑자기 왜 튀어나왔어? 아, 짜증나네. 그치? 자, 배를 사과의 개수 이상으로 구입하려고 한대. 첫 번째 조건이 그거야. 이게 식이 되겠지. 자, 그런데 내가 또 얼마 가지고 왔냐면 3만원 가지고 갔어요. 3만원 가지고 갔어. 그때 사과의 개수, 배가 사과의 개수보다 많아야 되고, 그거를 지금 3만원 가지고 최대로 많이 사려고 하는 거야. 개수 자체가. 그럴 때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자. 내가 만약에 지금 배가 먼저 있었나 사과가 먼저 있었나. 사과 배냐 배사과냐. 사과 배구나. 사과를 내가 개수를 X개라고 한번 해보고 배의 개수를 내가 Y개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얘는 지금 단가가 어떻게 되냐면 사과는 1,000원이고 배는 1,500원이라는 거야. 그럼 식 첫 번째가 뭐다? 아, 배가 사과의 개수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이상으로 구입해야 되니까 입구로 들어가겠네. 두 번째 식이 뭐냐면은, 자, 천 원짜리 단가의 사과를 X개 샀으니까, 사과 전체 샀을 때 개수가 천 X죠.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천 오백 Y 이렇게 되더라. 얘가 지금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3만 원. 3만보다 지금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요거 공 두 개 까주자. 그 다음에, 5로 나눠주시면, 얘 2x 플러스 5, 3, 15, 그치? 3y. 그 다음 얘는 6,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잘 봐. 되게 웃겨, 이거.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자, 이것도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빨리 중요하잖아. 60으로 나눠버려. 그러면 30분의 x 플러스 20분의 y가 지금 뭐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지금 x제품, y제품을 빨리 보기 위한 식이죠. 그럼 x제편이 얼마라는 거야? 30. y제편이 얼마라는 거야? 20 이렇게 되고 지금 직선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근데 y 입장에서 보자면 작거나 같지? 밑에라는 거야, 밑에. 이쪽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 xy 당연히 자연수가 1사분면이죠. 자,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얘가 지금 y는 x야. 그럼 요게 또 y가 더 크거나 같으니까 하얀색 빗금이면서 이 노란색보다 위쪽이니까 어디? 아, 이쪽이겠구나. 그럼 요건 기울기부터 빨리 구하셔야죠. 이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x 플러스 y의 최대값 구하라잖아. 그럼 x 플러스 y 이퀄 k라고 해보자. 그럼 y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x 플러스 k. 우리는 k값 구하면 돼. 그러면 직선이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에 y절편이 가장 크게 나올 때 그거는 어디를 지나더니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더 갚아놔야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쭉 오다라는 거야. 어디서 제일 처음 만나? 여기서 제일 처음 만나. 미점을 대입해주셔야 돼.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이건 암산도가 나와라. x하고 y가 같을 때니까 5x는 60이니까 얼마? 12,12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k값은 12 더하기 12가 최대일 때니까 24개. 얘가 바로 최대가 된다라는 거죠. 특이 유형이죠. 어렵진 않다, 그치?
마이너스 x 플러스 k 어딨어요? 아 요거요? 어, 요 직선이 바로 보라색 직선이라 이거.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때 이 영역을 지나가는 것 중에 y절편 k가 최대일 때가 바로 어디 지날 때? 요 교점 지날 때가 된다는 거죠. 설명기 이뻐? 네. 이거요? 이거는 판매자 유형이 아니고요. 특이 유형이야. 근데 어쩜 지나요? 기울기가 얘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고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일단 이 영역을 만나는 것 중에 K의 최대값 중에 0대가 되는 거지. 더 들어가면 K가 작아지잖아. 최소값은 얼마야? 하나도 안 산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지나는 게 0. 이해 봤어요? 자, 480번. 자, 이런 게 여러분들 진짜 어렵죠. 480번. 여기까지 한번 잠깐 쉴게요. 12코마 12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연립한 거지. Y는 X랑 똑같으니까 여기다 X 집어넣어봐. 뭐 OX는 60이니까 X값 10이고 Y는 10이 가 되는 거야. 맛있어? 지금?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교점 개수가 몇 개니? 그럼 물어보는 거지. 일단은 A는 영역화 시켰고 B를 보니까 B는 뭐예요? X제곱 이퀄 Y라면은 Y 꼴 플러스 마이너스 X야.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라는 거야. 그럼 지금 B까지의 교집합은 이 선 전체가 교집합이 되는 거지. 선 전체가, 그치? 그런데 AND 동시에 C야. 그럼 또 어떤, 그 중에 또 어떤 잡혀야 되냐? X하고 Y를 곱했을 때 0으로 다 크다는 것은 결계는 1사분면 혹은 3사분면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2사분면, 4사분면에 XY의 부호가 반대거든. 그 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XY는 정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보자. 얘가 지금 2죠? 그 얘가 지금 또 2란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에 오는 얘가 지금 뭐야? 2,2. XY 다 정수가 되고, 유일하게 하나지. 1사분면에서. 그럼 이쪽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유일하게 또 하나죠. 또 있을까? 3,3 안 되고, 1,1 웃고.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답은 몇 개다?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 자, 봐봐. 봐봐. A는 튜브 영역. B는 Y equal X와 Y equal minus X. 그러니까 A하고 AND B는 뭐야? 요 선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야, 현재는. 근데 C는 뭐냐면 XY가 양수라는 거니까 X좌표, Y좌표 부호 같아야 돼. 그러니까 1사분면, 3사분면 중에 XY가 정수가 되는 거는 요 점, 요 점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나가도록 하자. 네? 왜? 어, 지금 인터넷 되자고. 좋잖아. 나한테 좋지. 승훈이랑 내가 할 때 내가 끊어서 너 좋잖아. 어. 벌써. 나 근데 나 먼저 갔잖아. 설마 강당에? 여기서 뭐 하냐? 어차피 강당. 강당? 안 챙겼어? 설마, 설마. 있겠지. 이동덕 쌤한테 물어보면. 이동덕 뭐야? 이동덕 쌤이 거의 관리야. 내일 꼭 찾아줄게 아침에. 아침에 집 가서. 선생님, 그 개념 설명하는 거를 복습을 잘해야 돼요. 선생님, 개념 설명을 잘해야 돼요. 그, 평면에서 기하라는 자체가 있는 기분을 좋아하는 것은, 어? 그 얘가 뭐냐면, 양극성 유수죠. 이거,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양극점. 아, 저 지금의 양극점. 내부점, 외부점 구했을 때 지금의 양극점이에요. 근데 자체 확실히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야. 얘는 좀 다른 거죠. 원래 P가 P를 다치니까 P를 했어. 무조건 얘가 구하는 건 X인 것 같아. 여기서 여기까지 전까지 거리 제곱이니까 X플러스 3제곱이죠. Y제곱이죠.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제곱이니까 X-3제곱이죠. Y제곱이죠. 얘야, 얘 정리하고 다 기억나? 근데 내가 칠 때 내가 따라하게 쳤어. 그게 앉아있었어. 내 시계를 망했어. 자, 원박기에서 보는 적선의 방정식은 만약에 이렇게 걸어다가 이 기준을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 어떻게 했어요? 어? 찾아봤어. 증정 넣었어. 저거 야, 빨리 봐주기 바꿔봐. 그러다가 수업시간이 좀 났어. 들어가야지. 일단 알려줬다는 거 존나 미안하다. 얘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 적정을 유니세프하는 방법, 기울기를 유니세프하는 방법. 여기에서 여기에 걸 재밌다고 했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두는 거야. 그럼 기울기를 리미트 두는 거야. 얘는 지금 기울기를 M이라고 붙여놨면 원래 유언과의 치열한 거로 Y-1은 M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R이 올라가는 사이로 1 플러스 M 제곱 이렇게 하시는 거야. 첫사례 방법이 있어. 여기에다가 이제 2월에 되고 접선의 방정식이 이런 거 접선의 방정식이 그러면 이거에서 여기에 관여하는 거 이게 접점인데 그 접점을 놓고 푼 방법이 아니면 편식인 거 그건 따로 또 N 갖고 갈 수 있죠? 이거는 뭘 학생이 형한테 뭐가 지금 뭐를 준비하는 거였다고요? 그 형이 혹시 챙겨줄 수 있겠죠? 아니야, 마지막에 나랑 동원이랑 잡았다. 마지막에 나랑 동원이랑 나랑 동원이랑 다시 찾아왔다.
공중력선이시다시 하루 일정 아니 이렇게 연품만은 아 내가 붙여놨어 어? 내가 붙여놨어 하루 옆에 내 옆에 여기지? 여기 지금 뭐야 근데 딱 봐야 내 옆에 내가 아 근데 발 다치고 내가 없었던 거 같은데 나 양말 챙길 게 없었는데 그럼 그 형이 챙겨 있어 옆에 나랑 같이 다녀 썼으면 그 형이 챙긴 거야 턱걸이에서 형 그럼 턱걸이에서 근데 내일 점심 때 물어보면 되나? 선도할 때나 탁 씨한테 물어봐 아니 걔한테 쟤도 그건 나 물질성이 후배지만까지 발가락 당연히 초발해야 돼 거기만 겹치는 거 왜냐면 이 품물선이 이렇게 계속 가는 거니까 잘하고 있는데 원이 더 이상 이쪽으로 나오는 거야 거기보다 작거나 간단히서 신발 못 신네 갑자기 좋아하지 아 신발 괜찮아 잘 돼야? 어? 아 손이 많이 가지 마 아 진짜 손가락 이렇게 아, 맞아, 수고요. 죽었지만, 나, 관심이 없어. 아니, 배터리.
일도 한 3년 전에 했었어. 너 먹을래? 너 먹을래? 아니요. 나 버릴라. 4년 전에 했었어. 에이, 누구나. 돈도 걸어서 사주기 때문에 영재가 안 써요?
다 풀었는데 답을 5번으로 체크해놨음에도 가는 게 있어. 이건 무슨 차이야?
경계를 정확하게 그렸냐 안 그렸냐의 차이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라는 거야. 단 몇 번 얘기했을 때 빨리 한번 보세요. 1번이겠지 뭐. 4번으로 잘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된 거 1번밖에 없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등식 영역 정리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함수를 들어갈 건데, 자, 함수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냐. 잘 들어. 굉장히 중요해. 방학 때 고등아 심화 들었던 학생, 응용 들었던 학생들 함수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했었는데, 자, 함수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건드리고 쉬운 것들로 넘어가도록 하자. 일단 함수가 뭐니? 뭐 이런 거는 다 넘어갈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될 것 뭐냐면은 함수를 공부를 왜 하는지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겠어. 자, 함수는 왜 하냐면요, 막말기에는 그냥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함수를 배운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그래프만 그리면 땡이니?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가 뭐야? 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함수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는 2차 함수나 유무리 함수나 삼각함수나 이런 거에 디테일한 함수의 법칙들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해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우는 게 지금 이 함수 단어의 핵심 목표야. 그럼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 첫 번째, 뭐 증가하니 감소하니 이런 거 함수로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점근선은 어떤 것이니 이런 걸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치?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뭐 꼭지점이라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어. 2차 함수 같은 거. 그치? 이런 건 어떻게 형성되니? 라는 걸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얘는 또 뭐가 있을까? 함수도 해석할 수 있는 게. 뭐 대칭성에 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 주기성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럼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수의 가장 기본은 또 뭐냐? 어떤 정의역을 집어넣었을 때 나올 치역과의 그 관계성이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가, 그거를 또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하에서는요 일단 요거에다가 두 가지가 키포인트로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역함수야.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합성함수야.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 100% 나와. 자, 역함수는요 두 개만 여러분들 잘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역함수 식세우기야. 자, 식세우기인데 이건 뭐예요? y 콜 x 대칭시키면 됩니다. 그럼 x 대신 y 넣고 y 대신 x 넣고 그냥 식세우버리기만 하면 돼. 자, 주의해야 할 점은 뭡니까? 얘 주의점은 뭐냐면은 정의역 범위, 정의역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겠죠. 제한변형이 있을 때 역함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 번만 설명하실 거죠? 예. 자, 예? 아니, 디테일을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뭐냐면요, 식을 세우지 않고 역함수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식 세우지 않고 관계성 파악하기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을 굳이 구하지 않고 관계성 파악하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자, FA가 B래. 그러면 F 역함수의 B값은 뭐가 됩니까? 그냥 A다, 이렇게 빨리 찾아내시는 겁니다. 역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뒤바뀌는 행위니까. 그치? 식 세우지 않고 이런 관계성을 빨리 파악하는 게 또 학습 목표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역함수에서 두 번째 또 학습 목표는 뭐냐면은 이 숫자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교점과학이죠. 자, 교점과학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Y 콜 FX하고 Y 콜 F 역함수하고, 자, 요거를 연립을 했어. 이때 교점 구하시오라는 것은 곧 뭐랑 똑같다? Y 콜 FX하고, Y 콜 X하고 교점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역함수라는 것은 Y 콜 X에서 대칭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나는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돌렸어. 그러니까 교점은 항상 상이 여기서 맺힌다라는 거야. 그럼 이것도 굳이 뭐냐? 식을 굳이 세우지 않고 뭐야? 관계성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함수에서 학습 목표가 되는 거죠. 자, 다음 합성함수는 또 우리가 어떤 걸 배우셔야 되냐면, 합성함수는 일단 첫 번째로 이거 합성식 세우기예요. 합성값 구하기야. 그치? 뭐 이게 기본적인 게 되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그래프 추론이에요. 그래프 추론. 이거 우리 그래프 추론하는 거 막 예제 들어가서 했던 기억나냐? 어, 뭐 X축 빨간색, Y축 하얀색, 여기에 하얀색, 여기에 노란색. 결과는 뭐? 그 했던 거 있죠? 어, 그래프 추론 문제. 이것도 한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쉽게 나오면 땡큐인데 어렵게 나오면은 돼지미지. 어, 100점도 큰 걸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방향들을 우리가 이제 갈 건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이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뭐 1대1 대응이니 1대1 함수니 이런 것들은 다 알지? 어? 기본적으로 다 안다고 보고 좀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들 위주로 접근해서 갈 거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수업할 내용이야. 자, 그럼 그 첫 번째로 해석 지점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추워요? 지워도 돼요? 역함수 구하는 공식이요? 분수함수에서? 네. 아, 있죠. 꼼수 맞죠. 예. 역함수, 꼼수. 빠바바바, 끝나지. 지른다? 있는 건 기억나는데. 아, 기억나요. 아, 그래? 되죠? 지워도 돼?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가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여러분 교재 어디서 풀기를 하시면 되냐면요 87페이지 4번 있죠? 오른쪽에 4번 거기에 이제 풀기를 하면 돼. 나머지 다 전부 띈 거야. 3번은 4번이요? 예.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얘가 지금 원점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A라는 점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당연히 이 치역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FA가 되겠죠. F0이 되겠죠. 그치? F0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F0이 그 길이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자, 그리고 좀 깨알같이 하나씩 한번 찾아보자. F0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F0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상수. 상수값을 의미해. X에다 전부 다 0을 넣는 거 아니야. 다함수에서 지금 살펴보자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상수값이, 아, Y들편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지?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떤 1이라는 값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1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F1 이렇게 되겠죠? 다함수에서야, 지금 다함수에서. 자, 그럼 얘가 지금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길이가 지금 F1이 되는 것이고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계수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통해서 다음 함수라면, 아, 요 값을 안다면 계수들의 합이 저가 되는구나. 왜? X에다 1을 넣으니까. 계수만 남을 거 아니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X에 1을 넣으면 계수만 남을 거 아니야. 다음 함수에서. 그게 계수합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럼 뭐 어떤 특정 값 A를 넣었어. 그럼 여기 당연히 FA가 되겠죠? 그럼 얘 길이가 뭐가 된다? FA가 된다. 아, 그럼 치역값이 의미하는 게 일단은 0을 넣었을 때의 의미 해석과 1을 넣었을 때의 그 치역값의 의미 해석과 그 다음에 어떤 점을 넣었을 때의 그 높이가 의미하는 바, 그것들이 바로 뭐다? 지금 함수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잘 봐. 여기가 지금 뭐냐면요, fx가 0이 되는 지점이죠. fx가 0이 되는 지점이죠. 자,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fx값이 0이 되는 지점이야. 곧 얘가 지금 방정식으로 의미해보자는 거냐면은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야. 함수는 방정식이 아닌데 y 대신 0을 집어넣었을 때 x값은 바로 뭐냐?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쪽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쭉 이쪽 방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바로 fx가 0보다 큰 부분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뭐 이건 당연한 거고. 그치? 자,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내신에서도 자주 나온다. 요즘에는 좀 난이도를 좀 높여서 나올 때.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래프 요걸 받고 내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 그 다음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증가, 그 다음에 감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증가 감소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런 상태를 증가 상태라고 하죠. 그럼 얘는 뭐냐면 임의의 x값과
X값, X1값과 X2값이 있는데 얘가 더 크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X값이라는 거야. 자, 이랬을 때에 FX1하고 FX2가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얘를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이야, 얘가. 그치?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이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죠. 자, 만약에 전 구간에서 X1, X2, 어? 얘가 F, X1, X2, FX2, 요거의 관계가 이렇게 됐대.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냐면 1대1 대응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갔어요? 1대1 대응 상태를 물어보는 거다. 정근선이 있다면 1대1 함수겠지만 1대1 대응 상태를 물어보는 거야. 1대1 함수, 1대1 대응. 아시겠죠? 도로 칼 뜨는 건데. 신나겠다. 아시겠어요? 이거 이해갔죠? 이거 왜냐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정의역 하나에 치역 하나가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하죠? 이런 상태가 되더라.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를 뭐라 그래? 이걸 감소함수라고 표현하죠. 감소함수에서는 요거는 다 똑같고 뭐가 바뀌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다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감소함수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 또한 뭐가 된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1대 대응을 물어보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증가함수 안 나와 있죠? 네, 안 나와 있어요. 이제 더 심한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증가함수 이해하셨죠? 네, 아니에요.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얘가 이렇게 되어도 마찬가지야. 예전에는 이게 교과 과정에 내 있었거든. 이코르가 없는 거를 강증가, 이코르 있는 거를 단조증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 이코르 있든 없든 간에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나중에 이제 미분할 때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 좀 드릴 거야.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요. 이번에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요 내용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위로 볼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를 위로 볼록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위로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를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 거야. 자, 봐봐. 잘 봐. 위로 볼록은 뭐냐면요. 얘가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냐면, 점점 힘이 꺾여서 가. 알겠죠? 힘이 꺾여서 가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뭐냐면, 점점 힘이 확 세워져서 가는 거야.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미분할 때 이 지점에서 이 점의 속도를 우리가 따져. 그 속도는 뭐냐면 이 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거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높으니까 얘 속도가 빠른 거야. 이 지점에서 여기는 더 속도가 낮아지는 거야. 속도가 점점 낮아진다라는 거야. 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걸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인데 이건 미분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지. 우리 고1에서 배우는 거니까 다른 해석 지점이라는 거야. 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x equal a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를 x equal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하고 여기 이 사이에 정 가운데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똑같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지점은 뭐냐면 얘가 x equal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네. 정 가운데 있는 지점이니까.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점하고 이 점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버렸어요. 직선으로 그어버렸어. 그럼 내가 얘를 y equal fx라고 한번 해보자.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얘는 얘의 치역값과 얘의 치역값의 중간 치역값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FA값과 FB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허나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 정의역을 FX에 집어넣었을 때 치역값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F의 2분의 A 플러스 B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이 둘의 관계에서 얘가 더 크다라면 그 상태를 우리는 어떤 상태다? 위로 볼록 상태다라고 판정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함수식은 곡선이지. 정의역 값이 얘야.
그 정의역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빨간 점이에요. 그 값이 빨간색이야. 근데 얘는 뭐냐면요, 요하고 요하고 그냥 직선을 그어버렸어. 그치? 곧 요 지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얘가 지금 정 가운데 있는 x 값이죠. 요 치역값 fb와 이 치역값 fa의 중간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a 더하기 fb를 반으로 나눴다는 것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위로 불러서 상태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블록 상태겠죠? 그럼 아래로 블록 상태는 이제 쉽겠지, 그러면. 자, 아래로 블록 상태 한번 볼게요. 얘도 여기서 여기 싹 이렇게 이어보자. 그러면 요 지점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지점이 의미하는 게 이제 파란색인데, 얘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도 FA 값하고 FB 값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바로 중간 지점의 취업 값이라는 뜻이고, 이 지점은 FY FX라는 함수값의 함수값이잖아. x 정의역 이걸 넣었을 때 함수값을 물어본 거죠.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f의 2분의 a 플러스 b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더 크대. 그러면 이게 더 클 경우에 이걸 어떻게 판정을 한다? 얘네는 아래로 볼록 상태구나, 아볼 상태구나라고 판정을 내리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요, 문제 조건이나 아니면 학답형 문제, 기억니은 기근 다음 그래프를 보고 해석한 것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이것이야. 문제에 나와 있는 그래프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표현되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면 맞았다라는 거. 알겠죠? 이거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공감 못하는 사람, 우리 두 개. 네. 근데 공간을 예, 뒤로 넘기셔가지고 작성하셔도 된다. 예, 뒤에 뭐 상등 뭐 이거 쉬우니까 안 할 거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점이 하나 주어져 있어. 점이 여기 하나 주어져 있어. 그럼 여기 뚝뚝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여기서 노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점 근접근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볼까? 이렇게 논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점근선이야. 그럼 점근선은 여기 지금 y 꼴 뭐 a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지. 그럼 이런 점근선도 있잖아. 그치? 얘가 뭐냐면 x 이퀄 뭐 b 여길 a라고 하고 여길 b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얘가 또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점점 근접해 가기만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이런 게 점근선이다. 왜? 우리가 분수함수에서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잘 봐. 자, 이번에는 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고3 돼도 이 식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봐. 대칭성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이 있는데, 얘가 x equal a라고 한번 해볼게. 함수식이라는 것은, 함수값이라는 건 치역값을 물어보는 거야. 함수값은 뭐다? 치역값이야. F값이야, F값. 그런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내가 얼마만큼 갔는지 모르겠지만 X만큼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한번 해볼게. 거기에 맺히는 상이 여기에 이렇게 맺혔대. 응? 그럼 얘는 함수값이 뭐가 되겠어? F에 A에서 얼마만큼 가서 X만큼 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X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얘 함수값을.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똑같은 길이만큼 왼쪽으로 갔어. 그럼 얘도 뭐냐면 얘도 x만큼 왼쪽으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때 함수값이 이렇게 있지. 이 함수값은 뭐가 되는 거야? 아, f에 a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간 값이구나. 근데 그게 지금 뭐야? 그게 값이 같다라는 거지. 그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식으로 표현해보자면 f의 a 마이너스 x 이퀄 f의 a 플러스 x 이렇게 표현됐다라는 거야. 그럼 식을 준단 말이지. 이건 뭐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럼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 a를 기준으로 하나를 오른쪽으로 x로 하나를 왼쪽으로 x. 그러니까 뭐야? x 이퀄 a 대칭이다. 아시겠어? 그럼 여기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요거는 x 이퀄 2분의 하시고, 여기 있는 것 두 개를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 a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알겠어? 예를 들어서 식이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잘 봐. 식이 이렇게 돼 있어. 자, f에 e-x 하시고, f에 8 플러스 x 이렇게 돼 있대. 항상 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얘 지금 눈에 안 보이지? 그치? 그럼 얘 어떻게 해준다? 아, 얘 어디 대칭이니? 그럼 x equal 2분의 e-x 플러스 8 플러스 x 이렇게 되니까 얼마야? 5. 아, 결국에는 x 이퀄 5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칭성 관련된 내용이죠, 이게. 아시겠습니까? 감정싸움 할 필요 없이 나 기분 나빠서 전해주고
해볼게요, 주기. 주기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자, 주기에 대한 표현은요. 자, 대칭성은 X가 반대 부호로 있어, 항상.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를 많이 헷갈려야 돼. 주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뭐냐면, X를 기준으로 X일 때 치역값하고, 항상 P라는 것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때 치역값이 항상 똑같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P만큼 유지를 하고 있어? 그럼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똑같이,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P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주기 함수는 X하고 Y의 부호, X하고 X의 부호가 똑같아요. 예. 이해하셨죠? 어. 근데요. 네. 그, 여기서 함수라고 말하는 함수 그래프가 네. 선생님 맨 처음에 그린 그 그래프예요? 아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어,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선생님 하나 그린 거고요. 됐습니까? 예. 네. 그럼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이제 웬만한 함수들은 다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88페이지 펴보니까 뭐 질문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없죠? 88페이지 펴보니까 함수의 상등 이거 뭐 값 똑같다고 씩 세워가지고 풀면 돼. 1대1 함수, 1대1 대응 차이점 모르시는 분?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차이점. 자, 보세요. 1대1 함수는요 이렇게 생각해. X하고 Y가 있어. 자, 한 놈이 하나씩 연결이 되는 겁니다. 1, 2, 3 있고요. 얘가 A, B, C, D 이렇게 있어. 1대1 함수는 뭐냐면요. 함수 자격 요건 충족 K 있고 1대1로 연결돼 있으면 1대1 함수야. 공역은 놀아도 상관없잖아. 하지만 얘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대1 대응은요. 얘는 이런 상태가 돼야 돼. 1, 2, 3 여기가 A, B, C.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으면 이게 1대1 대응이다. 그 1대1 대응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얘는 뭐냐면은 1대1 함수에다가 어떤 개념을 탑재해야 돼? 공역과 치역이 일치. 요 내용이 탑재돼야지 된다라는 거다. 아시겠죠? 이해하죠? 어. 방학 때 고등학 안 했던 사람. 아, 우리 학생들은 좀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겠구나. 좀 해야겠어. 자, 항등 함수 보자. 사칙 연산 내지 뭐 그런 연산들이지. 함수에서 연산이란 합성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합성이 바로 함수에서 연산적 개념이야. 두 함수를 합한다는 개념. 그 두 함수를 뭐 곱한다, 뺀다. 실제로 빼고 곱하고는 할 수 있지만은 함수라는 그 알고리즘 자체를 곱하고 빼고 막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함수에서 연산이란 또 합성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막 항등 함수다. 막 항등원 막 했던 거 기억나니? 어, 항등원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합성을 했어. 근데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이 함수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Y 콜 X랑 합성할 때 G가 되겠지. X 대신 그냥 X 넣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그걸 뭐라고 하나? 항등 함수. 항등원이야, 항등원. 이해갔습니까? 그럼 또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하고 어? 뭐를 했을 때에 항등원이 되니 그랬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 여원이 들어가죠. 그 함수가 바로 뭐냐면 역함수예요. 역함수. 이해하세요? 그럼 여기서 바로 성질이 하나 딱 나오네. 두 개가 이렇게. 아, 항등함수는 뭐다? 바로 y equal x.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항등함수 ix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이해하죠? 그럼 얘를 우리가 박스 알고리즘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 이건 왜 보여주냐면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시험 문제 보기 문항 중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 그럼 다음과 같을 때에라고 표현을 했어. 이렇게 나한테. 그 뭐냐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 인풋 아웃풋 정의역 치역이야. 그러면 x를 넣더니 x가 돼서 나왔다는 건 뭐야? 바로 얘가 ix. 어? 그치? 항등함수를 물어보는 거다라는 거죠. 항등함수의 지금 박스 알고리즘이에요. 아시겠죠?
상수함수는 뭔지 아시고. 자, 그럼 뭐 이 정도로 한번 넘어가시면 되겠네. 너무 조금 넘어가요. 뭐라고요? 너무 빨리 넘어가요. 빨라요? 합성함수 나가다가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러분 숙제가 저번 숙제가 어디까지였나? 부등식 영역 예측 레벨업 어디까지 해줬어? 79. 79까지였나요? 그럼 80페이지부터 숙제야. 그리고 필적 문제 안 푼 것들 다 숙제고요. 어디까지 가시냐면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많이 줄까요? 네, 많이 안 줄게요. 많이 안 주고 되게. 많이 안 주고. 많이 안 적당해요. 최고.